동대문 문화재단이 어린이를 위한 무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선농단 역사문화관, 장안 어린이 도서관 등 지역 내 문화예술 공간 5개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융복합교육이 진행됩니다. 연극, 시각예술, 전통예술 등 어린이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, 예술을 통해 창작의 재미를 경험하고 표현력 향상과 상상력을 키워줄 예정입니다.